저는 사단법인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 회장 황선기입니다. 오늘은 2018년 7월 23일 일요일입니다만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상징꽃인 무궁화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와 무궁화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온 국민의 뜨거운 사랑에 필요한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와 무궁화꽃. 국가의 경축일엔 태극기를 꼭 기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요즘 전국 각지에 일반 주택과 아파트에 국경일에 태극기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으로서 평화의 정신과 화합, 창조, 번영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태극기와 무궁화꽃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국가의 경축일은 꼭 기양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극기에는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정신과 독립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핵바탕은 평화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화합, 창조, 번영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정신이 숨쉬고 있는 태극기, 국민 여러분, 국가의 경축일엔 꼭 개항을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 회장 황선기의 노래, 황선기 작사 황선기의 노래, 자랑스러운 태극기라는 노래를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국민 모두가 찜통 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도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또 날씨가 35도, 36도, 37, 38, 39도, 40도까지 오르내리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행복하도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저희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서울에서 독도에서 한라에서 백두에서 세계 만방의 창공에서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태극기는 대조선국의 표상이며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기랍니다. 청홍백후 권권감리는 우주자연의 섭리이며 우리 민족의 얼과 기상이요 자랑일세. 청홍백허 건건감리는 화합창조 번영이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자랑일세. 피와 눈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태극기, 선열들의 애국정신은 영원히 빛나리라, 영원히 빛나리라. 네, 사단법인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 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태극기 교육원 원장 황선기가 작사한 노래, 자랑스러운 태극기라는 노래를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